유하 유튜브 친구 안녕. 네, 오늘은 7개의 대제 전생슬 콜라보 총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7개의 대제 전생슬 콜라보 관련해서 총정리 그리고 공략 만들어봤습니다. 무빙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콜라보 이벤트입니다. 콜라보 관련해서 여러가지 영웅들이 나왔는데 한정판 뽑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뽑기 1탄이고요.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리무르 템페스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뽑기와 함께 콜라보 한정 코인 상점도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코인들을 모아서 영웅들도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뭐 재화, 뭐 재료 이런 것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콜라보와 같이 신캐릭터 릴리아가 나왔죠. 릴리아를 지금 무료로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코인 획득처 총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출석 14일에 릴리아 코인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메인 스테이지 퀘스트 보상으로도 릴리아 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 이름은 히모라치는 재앙이고요. 세 번째는 콜라보 스토리 퀘스트 마지막을 깨면 릴리아 코인 하나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개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벤트 교환소에서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코인 두 개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벤트 보스전 최초 클리어 보상으로 릴리아 코인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릴리아 카드는 총 6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콜라보 이벤트 스테이지 오픈인데요. 이벤트 스테이지는 주점의 전투 스테이지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네, 스테이지는 각각 수상한 마법진, 그을린 숲, 검은 안개 늪지, 그리고 보스전 이세계 연무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각 스테이지에서는 여러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먼저 수상한 마법진에서는 마력의 파편을 얻을 수가 있고요. 검은 안개 늪지에서는 날카로운 송곳니, 그을린 숲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씨, 그리고 이세계 연무장 보스전이죠. 보스전에서는 슬라임의 흔적을 대표적으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선멸전 정말 어렵죠. 여기에서는 불꽃의 결정과 슬라임의 흔적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보상 재화로 이벤트 교환소에서 여러가지 재화로 교환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지나목걸이입니다. SSR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R 지나목걸이도 얻을 수가 있는데 각각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런 재료들 참고해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앞서 말했던 영웅 코인 교환할 수가 있는데 릴리아 코인부터 슬라임 코인까지 불꽃이랑 슬라임 흔적을 통해서 교환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코스튬도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개 말고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모든 코스튬을 다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꼭 드리고요. 여기는 역시나 불꽃이랑 슬라임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네, 교환 품목으로 골드 상자도 있습니다. UR 골드 상자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행동력 대비 효율이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꼭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밍해서 교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콜라보 이벤트 기간 동안 해야 할 것들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역시나 가장 기본이죠. 매일 출석. 아까 출석을 통해서 릴리아 코인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출석은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이벤트 스테이지 파밍. 여기는 지나목걸이를 목표로 파밍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이벤트 보스전인데 보스전을 통해서 슬라임의 흔적을 얻은 다음에 그걸로 각종 코스튬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 선멸자는 영웅 코인과 코스튬을 목표로 많이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요리재료 만들기인데 이건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다시마 된장국, 두부 된장국 이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 두시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는 이번 콜라보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선멸전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이플리트라고 하고요. 이플리트 지금까지 등장한 어떠한 보스보다 강력합니다. 신규 재료인 불꽃의 결정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긴 하죠. 기본적으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말 난이도를 도시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기 전에 요리는 꼭 먹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다시마 된장국, 유부 된장국 여기 나오죠. 다시마 된장국 같은 경우에는 보스전을 돌 때 슬라임의 흔적 100%가 증가되기 때문에 먹고 도시면 되겠고 선멸전 같은 경우 유부 된장국을 돌고 도시면은 불꽃 결정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두부 된장국을 드셔서 화상 효과를 면역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선멸전 알아보겠습니다. 추천 영웅이고요. 먼저 딜러 포지션에 리무르 템페스트, 그리고 마트로나 격투가 다이앤, 성기사 다이앤, 그리고 헌터 슬레이더 이렇게 있고요. 헌터 슬레이더는 노말 난이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딜러 중에는 리무르 템페스트와 마트로나 다이앤을 추천을 드리고, 힐러는 요정왕 킹과 왕녀 엘리자베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버퍼, 버프를 걸어주는 영웅이죠. 성기사 길썬더와 숲 헬브람을 추천드리고요.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체 불가능 코인 고서, 그리고 코인 멀리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서브는 케인,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고르기우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러한 영웅들로 지금 클리어 확률이 가장 높은 추천 조합 한번 짜봤는데요. 두 명이사기 때문에 한 명은 코인 고서에 코인 멀린, 리무르나 다이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또 나머지 한 명은 코인 고서와 버퍼인 길썬더, 그리고 리무르 혹은 다이앤 이런 식의 조합으로 파티를 구성한다면 클리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킬 사용 팁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턴별로 나누어 봤고요. 일단 1턴째는 카드를 돌리고요. 그리고 합쳐서 카드패를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턴째에 버프라든지 뭐 랭크업, 딜 이런 카드는 웬만하면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 턴이 지난 후에 2턴이 돌아오면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군과 함께 전체 랭크업 스킬을 쓰고요. 그리고 버프, 뭐 길썬더라든지 숲부람에 버프를 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펙트 큐브, 멀린의 퍼펙트 큐브로 실드를 부여해서 턴을 넘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남 뒤에 마지막 3턴째에 극딜을 넣고 마무리하는 이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2턴째에 아군과 우리 팀 모두 만약에 랭크업이 안 나왔다 하시면은 정말 높은 확률로 클리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1턴, 2턴째에 전체 랭크업을 가지고 챙긴 다음에 3턴째 그리고 4턴째에 극딜을 받고 마무리하는 이 방식대로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콜라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예전에도 한번 했었죠. 우호도 맥스인 마을에 기부를 하고 보상받자 이 이벤트. 각 마을별로 100만원씩 기부를 하면은 SSR 진화목걸이를 주는 이벤트 다시 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점검 후부터 7월 30일 화요일 23시 59분까지 하고 있고요. 네, 골드가 조금 비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SSR 진화목걸이는 얻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비싸더라도 꼭 기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물 상자의 판매 금액이 오르는 이벤트도 이번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24일 수요일부터 7월 30일 화요일까지고요. 보물 상자 판매 가격이 20% 증가된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점에 베로니카가 와서 베로니카 버프를 받고 난 후에 자파 상점에 파시면은 보물 상자 가격을 30%에도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7개의 대제 전생슬 콜라보 총정리 및 공략 해봤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